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Getting away from it all is getting more difficult all the time in America's national parks. 자, 그건 모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여기 주어입니다. 그건 모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항상 미국의 국립공원이죠.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항상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그건 모두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이제 뒤에 문장을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자, increasingly people are running in the same old ills that they are trying to escape: traffic jams, pollution, and even crime. 이제 점점 increasingly 자, 사람들은 Running into same urban ills. ills란 말은 아픈이란 말이 아니라 어떤 불행, 병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도시에 여러 가지 병폐들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 They are trying to escape. 그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시의 병폐죠. 도시의 병폐로 다시 뛰어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그 도시의 병폐가 뭐냐면 교통체증, 자, 인구, 사람들이죠. 심지어는 범죄. 자, 이런 걸 안으로 다시 뛰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그다음 편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most people go for blockbusters such as Yellowstone, Grand Canyon, there are parks just as magnificent with significantly few visitors.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the blockbusters 아주 인기 있는 장소, 옐로스톤이라든가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그러한 아주 인기 있는 장소를 향해서 가는 반면 there are parks 공원들이 있다. 자, just as란 말은 똑같은 앞에 옐로스톤이나 그랜드 캐니언과 똑같은 똑같이 웅장한 그러한 공원이 있다. 자, 무엇을 가진? 아주 적은 방문객을 가진. 그러니까 옐로스톤이나 그랜드 캐니언 유명해서 사람들로 붐비죠. 그래서 좀 쉬러 왔는데 이곳을 가니까 교통체증도 있죠. 또 사람들도 많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도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the same urban years. 관광지지만 똑같은 도시의 병폐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 이세 번째 문장에 와서야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the lesser known parks in many cases lie farther from population centers or just don't yet have local t-shirts and calendar industries. 자, 더덜 알려진 공원이죠. less란 말은 더 적게, 그러니까 더 적게 알려진 공원이죠. 더덜 알려진 공원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 놓여 있다. 아니면은 just don't yet have local t-shirts라든가 캘린더 산업조차도 없는 산업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동사가 li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n't yet have, don't have. 이게 이제 동사가 되겠죠. 그거를 or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티셔츠 산업이나 캘린더 산업조차 없는 그런 곳이 되겠죠. 자, without car horns and camera carrying tourists. They better preserve the sense of wilderness. And besides, you can grab a campsite at the last minute instead of having to reserve a year in advance. 자, 그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관광객도 없이, 자, 그들은 더 잘, 야생의 감각을 야생의 그러한 감각을 지킬 수가 있다, 보존할 수 있다, 간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캠프사이트를 잡을 수가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즉 마감 시간까지 캠프사이트를 잡을 수가 있다. 뭐 대신에 이런 말이죠. 예. 자, 1년 미리 예약을 해야만 하는 것 대신에 이런 데 가려면은 숙소 같은 거 잡으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서 가야 되겠죠. 그런 거 대신에 뭐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캠프사이트를 예약할 수 있는,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Reasons to take a vacation. 자, 휴가를 갖는 이유죠. 아닙니다. 자, Explore the beauty of national park.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라. 아니죠. 자, Go to parks that are not crowded. 자, 붐비지 않는 공원에 가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Why preserving wild spaces is important. 자, 와, 왜, 이제, 요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야생 공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가. 자, annoying travelers you meet on the road. 여러분이 길에서 만날 그런 관객, 짜증나는 관광객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파일에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